안녕하는데요. 여보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되게 걱정해 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밖에서 다닐 때 총질이나 아시안 혐오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처럼 맘 편히 다니기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누가 갑자기 와서 날 때린다든지 아니면 내 가방이나 내 전화기를 훔쳐간다든지 칼이나 총으로 나한테 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 마트 가는 거 아니면 아예 안 나가고 해지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집에 창살은 없죠.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안 하신다. 한국에 살아도 그러면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가고 요즘 분위기 안 좋아서도 못 나가요. 며칠 전에 제가 페퍼스프레이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후추가 나와서 눈을 못 뜨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경찰도 이걸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호루라기가 왔어요. 제가 이거 한번 불어볼게요. 소리 엄청 커요. 이거 후추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 이거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루라기. 이거는 호루라기. 호루라기 샀어요. 호루라기 불어볼게요. 소리 되게 큰줄 알았는데 별로 안 크네. 왜 이러지? 고장 났나? 오, 커, 커. 그냥 호루라기 갖고 다녀요. 이렇게 끈으로 해서 목에 걸고 다녀요. 한국에서 후추 스프레이랑 호루라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위험해가지고.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범죄가 발생을 해도 그 범죄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CCTV가 없어서. 한국은 정말 치안이 전 세계 1위라서 짱 좋지. 한국은 지금 코로나가 뭐 난리다 어떻다 그래도 한국 진짜 코로나 진짜 없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스라엘이 백신 많이 맞았다고 해가지고 진짜 걸렸나 계산해 봤더니 10% 걸렸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와, 별로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얼마나 걸렸지? 한국은 10% 이상 걸린 거 아니야? 계산해 봤어요. 5천만 국민 중에 10만 명 걸렸다고 대충 계산했더니 0.2% 걸린 거예요. 많이 걸렸다고 올림으로 계산해도 0.3% 걸린 거예요. 아, 한국은 진짜 천국이다. 그리고 또 한국은 걸리면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물론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막 입원 못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몇명 계시죠. 너무 안타깝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지금 제 친구가 인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에서 50대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한국 뭐 영사관인가? 거기서 병원은 인도 같은 데는 인도나 미국이나 뭐 한국 말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걸려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거든요. 자리가 없어요. 인도에서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 한국 영사관인지에서 병원을 마련을 했는데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지금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태국에 있는데 지금 태국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은 코로나로 병원 들어가면 무조건 1억 원이래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섭고 무서운데 그 한국 꽤 오래 나갈 수 있는 서류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8월에 나올 것 같아서 8월까지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어디서 뭐 맞지 않게 조심하고 강도 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저번에 한번 흑인이 너무 심하게 쳐다보고 가지도 않고 옆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무서웠고 놀랬고 거기 아마 더 있었으면은 걔가 내 차에다가 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막뭐 어디 전화해야 되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 전화 보험회사 같은데 전화하느라고 엄청 지금까지 전화 며칠을 지금까지 전화하다가 finally 지금 된거 같아. 거의 됐어요. 일단 예약을 했어 병원에.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주스 먹으려고 냉장고를 문을 열었는데 주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코스코 가서 주스를 또 사왔거든요. 저번에 말한 귤 주스. 그래서 냉장고에 주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냉장고에 무슨 주스 있는지 보여줄게요. 피나콜라다 네이키드 주스. 맛있어요. 이거 지금 먹으려고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 이거는 올게닉 우유. 망고 주스인데 피나콜라다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잘안 먹게 돼요. 이거 지금 유통기한도 지났거든요? 3월까지야. 근데 버리기 아깝고 아직 안 상해가지고 아직 가지고 있어요. 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건 블루베리, 블랙베리, 바나나. 이 빨간 거 뭔지 모르겠대. 사과? 들어갔대요. 그냥 저는 블루베리 주스라고 불러요. 코스코 오렌지 주스. 올게닉 아사이 베리 주스. 이거 엄청 진해요. 셔. 넌 GMO구나. 유전자 변형 안 했다고? 주스 중에는 마지막으로 귤 주스. 이거는 탄산수거든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먹어본 탄산수 중에 이 브랜드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지금 캔이 디자인이 진짜 맛없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디자인이 정말 맛없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정말 세상에 있는 탄산수 중에 제일 맛있어요. 향이 장난 아니야. 끝내줘요.